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은 줌마 스타일을 할 거예요. 아이롱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한 거예요. 저는 이 골든 포인트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신 다음에 피카의 롱 아이롱 13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저는 와인딩 할 거예요. 뿌리를 한번 살려주신 다음에,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죠. 끝이 다 들어가면 5초 쉬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되도록. 네, 벌써 건조됐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자, 길게 잡으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와인딩, 네, 뿌리 살린 부분에서 그대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는, 제가 첫 뜸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그래서 자, 수분이 완전 건조되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네. 원장님들도 하시면 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아,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루즈하게 하고 싶다 하면 조금 더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네. 똑같은 일률적으로 섹션을 뜨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느 부분에는 조금 더 강한 웨이브를 내고 싶어 하면은 슬라이스를 얇게 뜨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냥 루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두껍게 뜨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자. 네, 이렇게 첫뜸 없이 그냥 와인딩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도, 자, 보시면. 자, 수분 한번 건조시켜 주시고요. 뿌리 한번 살려 주시고요. 바로 속성 아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예, 천천히 예, 공회전 하시면서 예, 뜸을 돌리면서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좀 약간 튀어나오는 부분이라 굳이 뿌리 살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대로 13mm로 네,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네. 제가 많이 웨이브를 좀 강하게 표현하는 부분만 먼저 우선 와인딩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측을 했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가장 많은 컬을 내고 싶은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뿌리 한번 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속성으로 네,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했죠? 이 상태에서 빗을 그냥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 했어요.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펼쳐주시면서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많이 표현하고 싶은 그러니까 부분을 먼저 강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와인딩 해놓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부분은 뭐 굳이 그렇게 뿌리를 안 살려도 될 것 같아서 곧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자 해서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mm로 와인딩 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했어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13mm로 와인딩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가 16mm로 그냥 가볍게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6mm입니다. 16mm는 자 피카는 첫 뜸이 없다고 했어요.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와인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인딩 아이롱 하시면서도 일반 펌하고 똑같아요. 그냥 어느 부분은 제가 조금 C컬 펌으로 해드리겠다. 또 어느 부분은 내가 좀 강한 컬을 내겠다. 예, 이렇게 해서 와인딩 디자인 하시면서 와인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냥 16mm로 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인딩 다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데는 13mm로 했고요. 나머지는 16mm로 해서 와인딩 했는데요. 중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보이시나요? 파마 컬이 굉장히 강하게 걸렸죠? 예, 이런 부분들은 또 C컬로 이렇게 예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오늘은 줌마 스타일을 할 거예요. 코아프로틴 에이로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니까 건강하세요. 그치? 그렇게 아주 나쁜 머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의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원터치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포하셔서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그냥 C2에다 아쿠아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원터치로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다시 한번 2차 등급점 맞추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피카에 미친 연하겠죠? C1, pH 9.5짜리예요. 9.5짜리에다가 제가 지금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해서 이렇게 믹스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피카에 미친 연하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C2 우리 건강모 펌제를 도포했었고요. 그 다음에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2차로 pH 9.5짜리 C1을 제가 여기다 지금 파워하고 오일해서 도포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는지 네, 통통해지면서 네, 좋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연화하고요. 5분 뒤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빗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1번인 폴리를 분사를 했어요. 그래서 빗질을 곱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한 번만 더 분사를 해주시겠어요? 폴리? 네, 네. 손상이 심한 부분에 이렇게 해서 폴리를 분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빗질 깨끗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인 휠을 도포하고 3번 마스크 들어가겠습니다. 네,
한번 마스크, 예, 손상이 심한 부분 먼저 도포하시고, 네, 또 빗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빗질을 많이 해주시면 모수질을 따라서 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요. 잘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피카에 있는 케라틴 핫 오일을 믹스하겠습니다. 해서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케라틴 핫 오일까지 저희 크리닉 4단계로 해서 크리닉을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볍게 헹군 다음에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